안녕하세요. 머먹지밥입니다. 오늘의 간식은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프렌치 토스트? 네. 와, 프렌치 토스트는 뭐지? 호텔 조식에서나 나오는 토스트죠. 아, 호텔 조식을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호텔 조식에서 먹는 건지. 그쵸.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여행을 잘 못 갔으니까요. 왜 너를 부릅뜨고 얘기를 하세요? 자, 프렌치 토스트. 아까 만드는 건 보니까 굉장히 좀 간단하던데. 네. 맛도 궁금해지는데. 네. 너무 간단하면 또 맛이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삐. 삐. 제가 메이플 시럽을 좀 발라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일단 바르기 전에 맛이 어떻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앞뒤 계란 옷을 입혀가지고 이쁘장하게 만들어졌네요. 아, 얘가 둘이 형제 같은데? 떨어지질 않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건 자기가 드시고. 네. 한번 그냥 맛만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그냥 아까 만들어진 그대로 맛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먹겠습니다. 간이 딱 맞는데? 아, 메이플 시럽을 추가해야 되겠네요. 제가 먹기에는 간간하니 좋은데 담백하고 고소한 맛.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당이 확 느껴지는 맛을 원할 때는 메이플 시럽이나 설탕을 뿌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플 시럽과 설탕을 같이 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달 것 같은데요. 그럼 당이 충만해지나? 네,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썰어서 저 혼자만 당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양을 드시고요. 왜 많이 드세요? 자, 이렇게. 왜 조금만 드십니까? 메이플 시럽을 바르니까 딱 호텔 조식에서 먹는 그 맛이네요. 네. 오늘 아침도 호텔 조식처럼 프렌치 토스트 맛있네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